형 갈까요? 가자. 죽고 있어? 예. 네. 밥. 예, 잠깐. C200은 C200은 나한테는 안 맞지. 저쪽에 뒤에 있는 S를 봐야 되는데 S는 내 지갑에 안 맞고. 누구 타는 거야? 스모프? 이 제일 뒤로 한 거야. 진짜요? 어. 그러니까 갇혀 있는 거 같은데? 아니 머리를 못 들겠는데? 아 이게 있지, 이게 있어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좀 다른 느낌일 거야. 잘 봐봐. 어때? 그래? 어 숨이 안 쉬어져. 어 폐쇄공포증 생길 것 같아. 이건 C200이고 가격은 15억 정도 하네? 한 7,500만원 정도? 아 나갈까? 아까 배정지 잠깐 올 뻔했네? 9,000만원? 250. 옆에랑 같은 거예요? 응, 같은 건데 CC가 높은 거겠지? 옵션이 더 들어갔거나? 요즘 차는 모르겠네. 속에 보면 아까 속에까지 잘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센터패시아 모양 같은 게 좀 틀려. 저 시계 들어간 거나. 차는 역시 여기도 다 옵션이 달려있는 거야. 봐봐. 이걸 봐야 돼. 나 차 파는 사람이야? 이렇게. 시트 자체가 훨씬 단계가 많지. 좀 전 차에 비해서. 다시 한번 보여줘요. 이거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가 긴 사람을 위해서. 하지만 타면은 역시 C기 때문에 차는 엄청 조그맣겠지? 베이지 컬러는 진짜 예쁘다. 예쁘기는. 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. 이거는 한 8,500만원. 예. 네. 트렁크 사이즈를 보면 골프백 한 두 개 정도 들어갈 사이즈고, 요즘은 다 이런, 옛날에 C에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, 다 오토로 많이 해놨더라고. 요렇게 해서 차는 점점 조금 더 주고, 조금 더 좋은 차를 사야 될 것 같이, 가격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. C250 본 거는 8,50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, 이거는 한 1억 정도. 이게 E클래스 200인데 이거는 1억까지 안 하는데 우리나라. 우리가 얼마 정도? E300 정도가 한 8천만 원대인 것 같거든. 아 그래요? 내부를 보면 이것도 역시 차가 좀 작아. 어? 내려? 아니 차가 이렇게 만들었어 나. 아니 싫어. 이번 E클래스에서는 이 기능이 있네요. 옛날에 SM만 있었던 기능인데 문을 살살 닫아도 자동으로 락이 되는. 그러니까 문을 여기가 너무 넓게 빠졌다 차가.
여기는 지금 쇼룸에 나와 있는 차 종류가 너무 적고 가격이 내가 한국 가격이 정확하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도 좀 가서 차를 여러 종류를 좀 보자. 오케이? 요즘은 벤츠에서 요 GLE 있죠, GLE. 요 GLE 포메틱. 요게 핫라인이야. 아, 요즘요? 뒤에 모양도 엄청 예쁘고. 와. 맨 밑에는 얼마예요? 어? 93억. 가격. 그게 4억이 넘어요? 4억 5천이 넘네? 엄청 비싸네, 이건. 와. GLE 63이어서 그래, 63이어서. 원래 이 차 이렇게 비싼 차예요? 모르겠다, 안 사봐서. 예, 형 옆에 이거는 뭐야? GLS네. 이거 본 적도 없어서 내가. 한 6억 정도 되는데? 지나다니는 차도 본 적이 없네. 우리나라 강남에 가야지 있을 것 같은데. 와, 6억짜리 차야? 오늘의 벤츠는 여기까지. 안녕!